살아갈 동안.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함 장로님 배울 때 정말 감사합니다.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교우들의 안부를 묻고 듣기도 하지만은 김수함 장로님께서 제일 앞자리를 지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으로 기뻐했는데 와서 배우니 참 좋습니다. 따님, 아 그래. 구주나 좋으나 일찍이 우리 산성께 몸담으시고 참 충성을 하시고 노후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갈 때는 좀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다 질병과 싸우다가 종래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휴간 준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간혹 이 질문을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 서성을 찾아서 묻는 일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나 허다한 무리가 따르면서 어떤 사람이 불쑥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아,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다. 제가 학생 수련회를 할 때에 꼭 하루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난제가 있다거나 의심이 있다거나 잘 풀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질문을 하라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내가 무엇인가 다 알아서 대답할 거는 할 수 있지만은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저 질문할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해라.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목사님, 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어떤 사람의 질문과 같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아마 부흥회를 가도 막 오래된다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게 물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를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불쑥 예수님 앞에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혹은 많으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 묻습니다. 성경적으로 막 근거 있는 답을 해볼 수도 있죠.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아마 구원 얻을 자가 많겠습니다. 나도 그 반열에 설 것 같아 아주 자신 있게 주여 주여 하겠나이다 하는 일은 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경우를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질문에
또 이렇게 답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보면 또 적은 것 같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 받을 자가 적지 않겠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아주 널리 교회에 발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이 말씀을 근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법을 저질러서 물러가라 했으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적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다, 구원 받을 사람이 많다고도 하고 또 구원 받을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마 반반쯤 안 되겠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읽어보면 그날에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더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아마 유대 사람들이 주식은 밀이니까 밀을 맷돌에 엮고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더라. 똑같이 먹기 위해서 똑같이 주식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니까 이건 반반이다, 1대1이다. 그러니까 웬만큼 잘 믿으면 뭐 반의 성적이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법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수를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또한 질문도 하고 그 의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책도 참고해보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많다, 적다, 반반이다 이런 예수님의 답이 필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정답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답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은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가? 우리 사람들끼리 보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다가 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에는 양의 가죽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겉과 속을 보아서 안다 이거죠. 겉에는 양의 가죽을 썼는데 속에는 무서운 일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겁니다. 표리가 부동하다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아, 그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겉으로는 번뜩거리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무슨 이리와 같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이다. 겉은 양인데 속이 무슨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중적으로 말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다 넓은 길을 택하고 넓은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신학자의 설명도 필요치 않고 어느 유명한 학박사 교수의 설명도 필요치 않냐고 예수님의 설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많고 적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밝혀주었지만은 겉에는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중적인 표리가 부동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거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아라.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아라. 또한 겉은 양이고 속이 양이면 겉은 양인데 속은 양이면 표리가 여일하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같고 사람 앞에서 사람 뒤에서도 같고 모든 일의 행동이 여일하게 사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 그건 다 좁은 길로 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다.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총회장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절대로 총회장 안 한다. 방송에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낸 일이 있어요. 몇 분이나 제가 되풀이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절대로 세습 안 한다. 총회법을 절대로 따른다고 밑분 끄덕끄덕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내 중에는 그렇질 않아요. 자기 자식을 자기 후계자로 세습을 하려고 해서 아주 교묘한 일을 꾸며가지고서 한 그런 일을 보고 신문에 방송에 대모에 모두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열왕기상 22장 23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여주시더라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영을 베드로 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로 2장에도 거짓말하는 영을 주고 거짓말하는 영을 받으면 신문지상에 공개적으로 나는 참이라고 하지만은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만일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평신도들이 있다면 다 넓은 길을 택하여 가기 좋은 길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요. 손해가 나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쫓기는 한이 있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겉은 양이면 속도 양이라지요. 어떻게 겉은 양이 내 속에는 무슨 이래와 같이 무슨 이빨과 무슨 발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긁고 핥히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좁은 길 넓은 길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를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포도 과실이 나오고 엉겁키와 가시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먹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못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직분을 중직을 가져도 못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시와 엉겁키와 같은 신앙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와 포도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는 먹어도 달콤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무화과는 약재로도 됩니다. 포도도 그렇죠. 포도통에 들어가서 포도를 발벗고 들어가서 집 밟습니다.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여기에서 모두 물은 물대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갈라져서 여기에 좋은 향긋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화과와 같이 꽃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화려한 게 없어요. 눈으로 보고 평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속에 꽃이 피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뚝 쪼개 보면 안에 뽀뽀뽀뽀한 오색이 찬란한 그러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속이 아름다워요. 맛이 달콤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고 약재로가 되는 무화과와 같은 신자가 있다 이거죠. 포도는 포도대로 밟히고 지키고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도 알톨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짓눌리고 깨어지고 압착당하고 여기에서 껍데기 모든 찌꺼기 걸러내고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이것도 약재료가 되잖아요. 아주 목마른 사람이 먹고 목을 죽이고 아주 병상에서 소행한 사람이 이런 포도주를 복용함으로써 약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열매와 같은 좋은 신앙 이건 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가시와 은극히라 그거예요. 가시와 은극히 여차저가하면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불행을 주고 아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교회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들도 이래 가까이 겪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러 만나봤을 거예요. 아 나는 아무 장로님과 거래를 하다가 돈 손해가 얼마나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돈을 받으러 가면 없다 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서 하루는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아 마침 그날 기도의 순서가 돼서 번들거리하게 교회에서 아주 기도는 거창하게 잘하는데 내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하고서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일도 종종 들어봤어요. 자, 우리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시와 은극히와 같이 살진 않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가시와 은극히와 같이 자식이 부모를 찔러요.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찔림을 당하고 세상에 품 안에 자식이지 키울 때 자식이지 키워놓고 나니 자식이 아닐세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렇게 나에게 근심 덩어리가 될 수 있나 부모님이 돌아앉아 허넣게 우는 이런 신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이미 넓은 길로 가는 신자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무화과와 포도 달콤한 맛을 줍니다. 향긋한 맛을 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아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 내가 참 그저 똥오줌을 다 주물러가면서 저 어린 것을 길러냈더니 저것이 장성해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그렇게 사랑을 하니 참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아, 제가 한번 전동차를 탔어요. 전철을 탔어요. 차는 지금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거칠 못해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서 오다가 전동차를 도저히 탈 수가 없으니까 내중에 어머니를 바짝 안고 그만 전동차를 타고 타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 어머니가 어릴 때는 아들, 딸 몇몇 남매라도 다 저렇게 안고 업고 길러주었는데 이제는 노후가 찾아오니 자식이 어머니를 급하니 안고 저렇게 차를 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모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세상과 우리 물들지 않냐고 경계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구원 얻을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나 어느 유명한 책을 읽고 깨달으려고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답을 직접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관심 있게 잘 들으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로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을 읽어본다거나 하면은 내 혀 밑에는 꿀방울이 나오고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나오는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이 지역에 새까만 참 태양빛에 끓여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양치는 그 여자를, 술람이 지역의 여자를, 솔로몬 왕은 연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자를 볼 때, 아, 내 혀 밑에는 꿀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 혀 밑에는 젖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래요. 그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술람이 여인, 새카만 여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여인, 오늘날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자를 향해서 너 입에는 어찌게 혀 밑에는 단 꿀이 쏟아져 나오고 너 혀 밑에는 젖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단 꿀은 뭡니까? 말을 해도 달콤한 말을 해요. 말을 해도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무엇인가, 아, 그 사람 만나니 나는 힘을 얻었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됐어. 그런 꿀방울과 같이 단맛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혀 밑에는 젖이 나오는구나. 젖은 뭡니까? 어머니가 젖꼭지를 어린애기 먹이면서 어린애기를 길러요. 아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좋은 말을 해요. 젖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아주 길러주고 무슨 앞날에 희망을 주고 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젖과 같이 아주 유익한 것을 주고 사는, 이것이 술람이 여인의 혀 밑에서 쏟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아마 그 9절 10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어찌 한 입으로 저주하느냐,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그저 할렐루야 아멘 콩티스시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차적하면 그 입에서 가시와 은극기가 쏟아져요. 자, 이렇게 살다가 좁은 길 택하고 살다가 멸망을 취해선 안 된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다가 문제가 잃어보면 일어나면 대략 가늠할 수가 있어요. 부녀자들이 모두 저녁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한 통에는 맑은 물을 담아놓고 한 통에는 구중물을 담아놔요. 구중물이나 맑은 물이나 밤 자고 나면 똑같이 구중물도 맑은 물 행세를 해요. 구중물인데 맑은 물인데 어째 똑같이 맑은 물이 되었는가? 얼굴이 투명되고 아주 소정같이 맑은 물이 다 돼 있다고 해요. 어느 것이 구중물인가 맑은 물인가 시험을 해볼 때, 맑은 물 속에는 손을 넣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흔들어 봐야, 줄렁거리 봐야 맑은 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떠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그 맑은 물, 그건 또 잔잔하게 맑은 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중물은 뭐요? 하룻밤 자고 나니 말같이 얼굴이 투명되죠. 아, 맑은 물이로구나. 그러나 손 걷고 함을 흔들어 보세요. 줄렁거리 보세요. 냄새가, 새콤한 냄새가 나요. 갈치 뼈다고 뭐 무슨 뼈다고 두부 못하니 콩나물 머리가 다 그게 쏟아나요. 아이고, 이것이 바로 구중물이로구나. 교회도 평상시에는 참 은혜롭고 참 즐겁고 좋고 가고 싶고 하지만은 이 교회에 무슨 가다가 시험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출렁거리 보세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 때, 아, 무슨 사람이로구나. 아, 경계해야 할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해도 밤잠을 자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혹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마음에 잘못된 것을 저지르면 밤잠을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얼굴이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가을 호수와 같이 맑고 깨끗해야 하는 이 눈빛이 독수리 눈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눈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이 모두 잘못된 것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좁은 길로 가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편안하지만 혹가다 마귀의 시험이 있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보면요, 시험 받을 때 압니다.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시험 받을 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은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지었거나 다 집은 번더그리하게 잘 지었어요. 누가 땅 파고 뒤다보지 아니하고 뒤다보고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번더그리하게 집 다 지어놓으면 그것 보고 집을 사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봐서 아는데 시험 받을 때 안다 이거예요. 시험 받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 이거는 상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옛날 욥도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시험하시나니라. 야고보서도 입술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악으로는 시험하지 아니하시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대로 서 있느냐 무너졌느냐 하나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할 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또 공중에서 세찬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모래 위에 집진 거, 반석 위에 집진 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아니한 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진 것은 순간에 다 넘어져요. 반석 위에 집진 것은 아무리 모진 강풍 태풍이 불어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좁은 길을 택하여 영생의 길을 택하여 묵묵히 가는 신자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도 아무런 시험을 받진 않아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물난리가 나요. 장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모래 위에 집진 거, 반석 위에 집진 거 아주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장수가 난다는 것은 뭐요? 땅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요동시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는 것처럼 까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알곡과 쪽지기를 가리기 위해서는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해요. 알곡은 아무리 흔들고 추석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쪽정이는 한 번 흔들면 밖으로 나가고 두 번 흔들면 밖으로 나가고 쪽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알뜰하게 다 밖으로 피해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참 알곡은 흔들고 또 흔들고 키질하고 또 해도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쨌든지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양갈래 길은 있습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영생을 얻겠는가? 어느 길을 가면 멸망을 당할 것인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겉과 속이 같으면 다 좁은 길로 가서 영생을 얻는 길이다. 겉은 양인데 속에는 무서운 이리의 심정을 품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신자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 무화과와 포도와 같은 이런 열매는 다 좁은 길로 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지만 가시와 엉극해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다 넓은 길로 택하여 가기 좋은 길로 택하여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아프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시험 받을 때 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의 집 지은 것 같다. 보통 된 몰라. 다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흔들고 출렁거리고 흔듭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난리가 납니다. 이런저런 혼합적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뚝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진 사람은 순간이지요. 피스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이미 넓은 길로 택하여 걸어왔기에 말씀 듣고 순종을 모르고 걸어왔기에 이거는 다 멸망으로 끝난다.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논할 것도 없고 반반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제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오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오만 목사님 크게 부흥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한번 옮겨주십시오 하고 어떤 장로님이 내가 없으니까 여관에서 물밥 사자 쓰시면서 나를 기다리만네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예 김하영 목사가 가서 교회 부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 따라갑시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갑시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팔길로 거두채 힘을 당하고 양수적의 무쇠철 못된 무쇠를 박아 얼마나 그 아픈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갑시다. 이거 전하는데 어째 그리 많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거 내가 바로만 전했다면 어떤 사람은 물러갈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해서 흩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 장로님은 맞습니다. 목사님 참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일도 있습니다. 앉아계신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들 제가 참 잘 인도했어야 할 텐데 가서 저도 무릎을 꿇을 때마다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은 우리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 있사온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짓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셔도 우뚝하고 공중근세를 아주 받은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우뚝 서 있고 땅에서 물난리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일이 우리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진 순종하는 사람들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헤아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 길을 잘 가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이 종이 감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 적을까 반반일까 우리 불필요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오직 우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아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사온 즉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늘에서 시험이 와도 꾸준하게 서게 하시고 공중에서 세찬 바람 태풍이 불어도 서 있는 판석 위에 집은 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물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모래집은 다 무너지지만은 판석 위에 집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뚝 서 있사온 즉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좁은 길 걸어온 신자들을 구원으로 영접해 주시는 그 대열에 누구 하나라도 이탈됨이 없이 바로 이 길 가서 구원 얻는 생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